어? 10. 네. 요 밑에 보면은 임포트 맥합이라고 돼 있죠. 네. 임포트 맥합이 인스톨한 맥합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몰티스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맨 처음에 봐야 될 건 요 입력한 거, 입력한 거하고 출력된 거 뭘까요? 형태소별로. 이게 뭐 몰티스 자체가 형태소죠. 근데 여기 뒤쪽에 태깅이 따로 안 붙죠. 예를 들어서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조사인지는 안 붙죠. 대신 잘라주기만 한 거죠. 말 그대로 잘라주기만 했죠. 왜 영등포구청역은 안 잘려요? 영등포구청역이라고 아마 워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가능성은 이거는 그 말 그대로 형태소 분석기마다 알고리즘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어법 부분이라고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애 앞에 있는 걸 한꺼번에 웬만하면 띄어쓰기 없으면 묶어준다 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다시 분리해 줄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뭐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역, 그러니까 영등포, 구청, 역 이렇게 세 개로 자르는 게 맞다. 아니다. 영등포, 구청, 역이라고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게 맞다. 사실 이거는 정답은 저는 모르겠어요. 언어학에서도 아마 논란일 거예요. 더 분리할 수는 있을 때 분리가 의미가 있냐.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네는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래 것도 실행을 시켜보면 너는이죠. 이것도 아까 전에 KKMA하고 똑같죠. 명사만. 그쵸? 명사만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죠? 포스. 아까도 똑같았죠? 포스. 마크업, 아니, 태깅해 주는 거예요. 해당 형태소가 무엇인지를. 그쵸? 이거를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죠. 여기 안에 있는 문장 바꿔 넣으면 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맥합에서 아메리카노를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잡히네요. 그쵸? 어디 최순실 볼까요? 최순실이 안 잡히네. 최순실까지는 아직 입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소한.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싶으면은 어디를 가면 되냐면, 자, 근데 아무리 해도 NNG니 대충 추측은 돼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검색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뭔가 나오죠,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은 쭉 보면은 여기 있던가? 여기 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꼭 레퍼런스가 있어요. KOT 품사 태그 설명이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를 가보는 거예요. 보면은 NNG는 뭐라고 돼 있죠? 일반 명사, NNP는 고유 명사, NNB는 의존 명사, NR은 수사, NP는 대명사, 그 다음에 용언이라고 해서 VV는 동사, VA는 형용사, VX는 보조용언, 쭈루루루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세종이죠. 세종 품사. 아까 전에 제가 코퍼스 중에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세종 말뭉치라고 했죠. 세종 말뭉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얘가 꼭 모든 게 다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의존명사죠. NMB, 뭐하는 것, 뭐 이런 거 했을 때 의존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분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형태소 분석기마다. 왜냐하면 형태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형태소 분석기마다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나에게 제일 잘 맞는 형태소 분석기를 그냥 쓰면 돼요. 사실 핵심은. 우리가 형태소 분석기를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메일 서비스 알고리즘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시피 우리는 우리한테 유용하고 우리한테 적합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검색을 해보면은 금방 나와요. 최소한 디지털 영역의 기술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검색해보면은 해당 정보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방금처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거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실전 연습. 자 여기 몇몇 개를 분석 방법 맨 위에 임포트 넘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뭐 넘피라는 거 쓰고 판다스라는 거 쓰고 코덱이라는 거를 쓴다는 거예요. 패키지를.
얘는 인스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원래. 이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numpy는, numpy는 그 텍스트 뭐였지? 형태, 아, 그 스트링 처리. 스트링. 한국어 같은데. 아니요. 스트링. 문자열. 문자열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행렬 처리. 테이블 처리할 때 데이터 속에 얘는 그 코드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그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통 줄여가지고 numpy는 np라고 줄이고 as np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umpy라고 나는 numpy라고 매번 쓰기 싫어. 그래서 나는 np로 줄일 거야 라는 거예요.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몰라도 상관없겠죠. 그냥 약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죠. 구글 드라이브 링크. 자,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아까 전에 불러왔던 파일인데 아까 안 하셨던 분은 지금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면 여기 옆에 파일에서 텍스트 KO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텍스트 KO가 나오는 데까지 옆에 텍스트 KO가 나와야 돼요. 여기. 네. 옆에 텍스트 KO가 나와야지 파일이 제대로 불려온 겁니다. 예, 네, 그 파일. 예. 네, 네. 텍스트 KO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나오시는 분들은. 클릭. 더블 클릭. 따닥. 그러지 마세요. 텍스트 KO 안 나온 사람. 텍스트 KO 안 나온 사람. 나왔어요? 그거 하고 있어요? 안 나왔어요? 잠깐만. 그거 에러 떴잖아요. 아까처럼 코드 입력해줘. 네. 네. 여기서 에러가 나온 거예요. 자, 요거를 실행. 이것도 실행해줘. 네. 클릭. 본인 걸로 클릭 복사하시면 돼요. 제대로 나오셨죠? 네, 텍스트 KO. 네. 선택. 그러면 뭔가 허가를 해달라고 할 거예요. 네. 그 접근 권한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시면 되고요. 나왔고, 나왔어요? 네. 더블 클릭해 보세요. 나오셨고, 네. 트라이신. 네. 나왔죠? 클릭. 더블 클릭. 강하게. 네. 나와가지고, 붙여넣기. 엔터. 네. 그리고 그 아래 것도 실행. 여기 왼쪽 슬라이시 새로 고침 네, 새로 고침 하시면 뭐가 떴죠? 그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이거요? 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뭔가 뜨죠.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 파일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파일 용량이 너무 크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파일은 이렇게 돼 있죠. ID가 있고 뭐 타입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보면은 1번에 아이디 1번, 그 다음에 타입은 노무현, 이명박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는 텍스트가 쭈루룩 있죠? 있으시죠? 요 파일이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는 파일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CSV 형식이라는 겁니다. CSV.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엑셀이라고 생각하세요. 엑셀. 자, 첫 번째 열에는 뭐가 있죠? ID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타입이라고 있죠. 이거 하나의 셀 하나 열이죠. 열에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에는 그 신년사가 들어가 있어. 아, 예, 죄송해요. 신년사가 아니고 취임사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 대통령 취임사들이 들어가 있고 이 ID
타입, 텍스트가 뭘로 분리돼 있죠? 보시면 뭐죠? 예? 마침표? 마침표? 정말? 잘 안 보여요? 작아서? 쉼표로 돼 있죠? 쉼표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CSV라는 거는 1970년대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써오던 형, 양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엑셀 시트가 없어도 컴퓨터가 얘를 분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분리 기호가 여기서는 뭐죠? 쉼표예요. 쉼표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TSV라고 불리는 형식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탭. 탭. 탭으로 분리시켜주는 형식도 있고 탭 말고 뭐 다른 방식도 써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형식이 CSV 그리고 콤마로 구분해주기예요. 근데 콤마로 구분해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텍스트 있죠. 취임사. 취임사에도 쉼표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 보면 나오죠. 어떻게 돼 있죠? 맨 시작했을 때 취임사 땡땡 땡땡 있죠? 콤마 있죠? 이렇게 땡 땡땡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끝났을 때 어디 갔지? 아 길어. 알았어. 길어. 아씨. 차라리. 아, 넘어갔는데. 어디죠? 어디일까요? 제가 못 찾고 있을까요? 다음 게 박근혜? 아니, 이명박? 아, 여기 있다. 자, 땡땡으로 끝났죠? 네. 이렇게 시작했을 때, 끝날 때, 땡땡으로 끝나게 돼 있으면은 요걸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컴퓨터가. 이 중간에 쉼표가 나와도 분리시키지 마. 이건 하나의 셀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이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친근한 엑셀을 쓰시면 돼요. 네. 엑셀에서 그냥 이렇게 돼 있죠. ID, type, type, text 이렇게 돼 있죠. 1, 노무현, 존경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얘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그냥 하면 되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보통 저장할 때 엑셀로 그냥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뭔가 많이 나오죠. 이것저것 나오는데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CSV 쉼표로 분리라고 있죠. 네, 있죠. 이걸로 저장하시면 얘가 알아서 처리해 줘요. CSV로. 자 근데 사실 파이썬에서 아까 전에 그 콜앱에서도 엑셀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못 읽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굳이 CSV를 알려드려요. 굳이 CSV를 알려드리는 핵심 이유는 뭐냐면은 CSV는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에 귀속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 컴퓨터면 모든 컴퓨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장이죠. 엑셀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 수 있나요? 엑셀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 수 있나요? 안 돼요. 깨져요. 왜냐하면 엑셀 파일은 엑셀에서 열라고 만들어진 거니까요. 물론 요즘 호환성이 좋아가지고 다른 데에서 여기저기서 뭐 한 셀을 쓰고 있어도 엑셀이 열리고 막 이러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해당 기능을 특별히 세팅이 돼 있는 유료 소프트웨어에서나 되지 모든 거에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CSV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예요. 그냥 텍스트일 뿐이에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에서도 이렇게 열려요. 네. 메모장에서도 열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디에서든 열린다는 의미예요. 네. 어디에서든 열리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실습이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겪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텍스트 KO라고 불러왔죠? 이제 얘는 무시하고, 자, 이 파일을 이 두 가지를 한번 23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네. 분석 프로세스 예예 두 개를 실행시켜 보세요. 네. 오류가 안 뜨면 정상이에요. 네. 여기까지 나오시나요? 방금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우리가 방금 뭘 했냐면 텍스트 ko.csv라고 있죠. 많이 보던 이름이죠. 우리가 여기로 여기 파일함에 올려놨던 파일 이름이죠. 이 파일 이름을 여기 밑에 보면 raw data라고 돼 있죠. 제가 요 raw data 안으로 넣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raw data만 클릭을 했는데 관련된 게 쭈루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프로그래밍에 아주 중요한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의 개념이 나와요. 변수. 변수. 변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변수를 하지 말고 그냥 빈 상자예요. 빈 상자예요. 그냥 이 상자의 네이밍을 뭘로 하든 그것도 내 마음이고 로우 데이터라고 불리는 거를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AA라고 해줘도 돼요. AA라고 해주면은 여기 밑에서 AA라고 불러오면 똑같죠. 왜냐? AA라는 상자 하나를 만든 거예요. 로우 데이터라고 해놓은 거는 그냥 제가 편해서 그게. 별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꿔주세요. 이거는 하나의 변수라는 건 하나의 빈 상자. 이해되셨죠? 빈 상자예요.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변수. 왜냐하면 빈 상자를 컴퓨터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로우 데이터 뒤쪽 보면은 우리가 많이 보던 수학 기호가 있죠? 같다. 요 뒤쪽에 있는 게 요 앞쪽에 있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요. 뭐 헤더가 0이고 인코딩이 UTF-8이고 D타입이 스트링이고 NG는 파이썬이고 있거든요. 굳이 모르셔도 돼요.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꿀 거는 뭐죠? 텍스트 ko.csv 있겠죠? 파일 이름만 바뀌겠죠? 다른 거 모르면 그만. 만약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아니면 에러가 걸렸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텍스트 파일 이름 내가 업로드를 AAA라고 업로드를 했는데 여기다가 맨날 테스트 KOCSV라고 해봤자 내가 업로드한 AA라는 파일이 업로드가 될까요?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파일명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걸 바꿔줘야 된다. 이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괜히 이 복잡한 거를 다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텍스트 타입이 텍스트 파일이 로우 데이터라는 곳으로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이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뭐 흔히 보던 엑셀 시트죠. 뭐 어렵지 않게 보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 샵 n 샵 n 샵 n 슬래시 역 슬래시 n 역 슬래시 n 네. 네. 저 샵 n은 뭐냐면 엔터. 저도 같은 에러 같았습니다. PD 이거 안 하셨죠? 이거 실행하시죠. 요거 분석 방법 기본 맨 위에 있는 거. 자, 방금 전에 네. 자, 선생님 그 자리 돌아가셔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PD.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게 PD가 아까 전에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위쪽에 제가 다른 2층을 쓴다고 했죠. 네.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import pandas라는 거. 이게 데이터 처리하는 기본 툴 중에 하나거든요. pandas as pd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pandas라고 매번 쓰기 귀찮아. 그냥 줄여서 pd라고 할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로딩을 할 때 pd.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사실 여기 이거를 pandas로 바꿔도 똑같아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냥 pd라고 줄인 거예요. 저희가 줄인 거고 이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 몰라도 돼요. 죄송해요. 용어 안 쓸게요. 그냥 엑셀표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오류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읽어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읽어드린 명령과 import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import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동일 문제가 누구한테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만든 프로세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르시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중간에 뭔가를 빼먹으신 거예요. 네,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번호도 왜 틀리지? 저기는 23분의 18 이렇게 돼 있고 그러네. 아, 번호가 뭐 큰 뭘 지우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 기본적으로는 요 판다스 있죠. 예. 요거를 실행을 시켰으면은 요거 실행시켰으면은 문제없이 뭐에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번호도 다른데 저거하고? 뭔가 지우신 거예요 지금. 뭔가 지우셨거나 네. 뭔가 지우셨거나 어쨌든 나오죠. 여기까지는 예. 예. 자 이렇게 테이블까지 나오죠. 그리고 슬래시 n이 나오는데 이건 엔터 값. 엔터. 엔터가 그 표기된 건데 이런 거를 정규식이라고 해요. 정규식. 네. 중국어에서도 정규식이라고 해요. 똑같이. 정규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규식을 알아두면 좋긴 한데 패스. 굳이 알 필요 없죠. 네. 패스하고 뭐 이거 실행시켜보면 rowData.column이라고 나오죠. column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가 나오죠? id, type, text. 열 이름이죠. 열 이름들. 아, 저 이거 뭐 안 어렵죠? 열 이름. 그 다음에 특정한 텍스트만 골라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우 데이터의 텍스트만 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분석하기 있죠. 요걸 실행시키고 그 아래 있는 세그먼트를 한번 볼게요. 나오나요? 네. 뭐가 엄청 길게 아마 쭈르르 나올 거예요. 그쵸? 네. 엄청 길죠? 왜냐하면 모든 문장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맨 위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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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방금 한 일이 뭔지는 알 거예요. 방금 그 취임사를 이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형태소 분석이 하나하나하나 돼 있는 거죠. 그쵸?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왜냐? 이 프로세스를 통하면 내가 입력한 어떤 텍스트가 형태소 분석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까지만 아셔도 상관없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니까 나는 어떤 텍스트를 넣고 싶다. 어떤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한번 그게 어떻게 분석되어 나오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지. 이 프로세스가 난 모르니까 난 못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하지만 프로세스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야, 이런 게 있다. 넥캅이라는 걸 임포트 한다고 했죠. 불러드리는 거죠. 이 기능을 쓰겠다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아까 전에 저희가 지금 쭉 엄청 길었던 게 세그먼트죠. 이 세그먼트라는 것이 라는 빈 상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상자에다가 나중에 뭐가 들어가죠? 딱 보시면 형태소 분석된 것들. 분석된 것들이 쭉 세그먼트에 들어가죠. 어쨌든 세그먼트에 들어갈 빈 상자. 누가 봐도 빈 상자죠? 빈 상자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빈상자 만들었죠. 빈상자, 이런 세그멘트는 빈상자야. 이런 걸 만들 거야. 근데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여기 보면 로우2라고 돼 있어요. 그쵸? 로우2가 뭐냐면 두 번째 열. 자, 두 번째 열이 하나, 둘, 여긴데?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0부터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 2, 3이 아니고 0, 1, 2,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id부터 시작해서 0, 1, 2죠. 그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텍스트. 우리가 돌리고 싶은 건 텍스트였죠. 두 번째. 0, 1, 2니까 텍스트를 선택하고 텍스트에서 메카포스. 아까 전에 위에 나왔죠. 메카포스는 뭐 하는 거였죠? 형태소 분석해 주는 거죠. 그 형태소 분석을 해 주는데 해주고 그 아래에 보면은 세그멘트 뭐 어펜드 해가지고 이 형태소 분석된 요 메카포스 한 게 월드로 들어가죠. 그리고 세그먼트는 뭐 어펜드를 해가지고 월드를 어펜드 해주죠. 모아주는 거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맨 위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이라고 돼 있는 거를 각각 형태소 분석을 해서 모아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맨 위에 보면 4라고 있어요. 4. 이게 4가 뭐냐면은 이것도 프로그래밍의 3대장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변수, 하나는 조건. 조건은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하나 맨 마지막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복. 컴퓨터의 최대 효율은 그거예요. 반복이에요. 인간은 짜증나서 못하는 그 반복 작업을 컴퓨터는 해줘요. 그러면 이 반복 작업은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이 명령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행이 총 4개 있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라는 행이 4개 있죠. 이건 한 행의 형태소 분석을 하고 그 다음 행을 하고 그 다음 행을 하고 그 다음 행을 해야죠. 그렇죠? 이거를 명령해 주는 거예요. 반복으로. 이 열에서 형태소 분석하고 그 다음 열로 가서 형태소 분석해주고 그 다음 열로 가서 형태소 분석을 해줘 라고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반복. 그냥 이 명령어를 이게 데이터 캠프나 뭐 이런 데 가면 이 명령어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요. 루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많아요. 실제로는. 명령어들이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최소한 3, 4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루프를 돌리는 것보다 자주 쓰는 루프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독특한 명령어들을 또 추가해놓고 막 이런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은 축약형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뭐 이러잖아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러잖아요.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뜬금없이 아 하면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맨날 그 어깨에서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맨날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 이거 좀 줄여서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든 루프 축약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죠. 루프를 돌린다라고만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익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한 줄 한 줄 한 줄씩 내려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 정도는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게 컴퓨터의 핵심 중에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반복 작업이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만 번을 하든 억 번을 하든 컴퓨터한테는 처리되는 시간만큼 걸릴 뿐이지 얘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 너무 많으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튕겨서. 근데 웬만하면 힘들어하지 않죠. 그래서 컴퓨터의 핵심이 루프라는 거예요. 그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쭉 이렇게 나오죠. 세그먼트가.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정리하고 싶어요. 아까 표로. 얘는 뭔가 리스트만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난 표로 좀 정리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면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오죠. 1480은 대고 AXP고 는 1479는 는이고 EMT고
워드, 아시겠죠? 형태소, 그 다음에 형태소의 포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말 그대로 표 형식으로만 바꿔준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걸. 아, 너무 길어요, 이거. 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로로 돼 있는 거를 표로 바꿔주는 거고, 모르겠으면 그냥 플레이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보면 맨 위에 컬럼, 아, 죄송해요. 아, 안 돼. 느려. 버벅거려. 아, 잠시만요. 맨 위에 0과 1이라고만 돼 있죠. 네. 이름이 없죠. 따로 열 이름이. 뭐 열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이름을 붙여준다면 이렇게 워드 플래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죠. 아, 길어. 너무 길면 요걸 지우시면 돼요. 여기 출력 지우기라고 있죠. 여기 실행 밑에 보면은 출력 지우기 여기 요런 식으로 표시된 거 있거든요. 아, 너무 길어서 짜증나서 이렇게 지워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방금 전에 DSF 카운트라는 게 뭐냐면, 아, 길어. 제가 원래는 플래그까지만 있었죠. 카운트에 1, 2라고 다 입력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얘 존경 NNG 1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왜 했느냐? 전체 카운트를 하려고. 얘가 몇 번 나왔는지 카운트 해주려고요. 그래서, 아! 뭐, 그룹 바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뭔가 카운트라고 나오죠? 카운트라고 나오고, 이거를 썸. 썸이 뭔지 아시는 분? 합계. 예, 네, 합계. 총합. 합계. 뭔가 카운트를 한 다음에 뭐, 썸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쉼표에 SC가 10번, 마침표에 SF가 103번. 나오죠? 뭔진 모르겠지만 카운트가 돼 있죠? 그냥 카운트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코드를 하나하나 뜯어보셔도 되고요. 사실 카운트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똑같은 게 몇 번 있는지 썸 해주면 되죠, 카운트에서.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세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했다고만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숫자를 카운트하는 공식이 이거고, 맨 마지막으로 얘는, 아, 느려. 뭔가, 아, 파일로 가보시면, 요 맨 마지막 CSV로 출력 있죠? 여기를 가보시면은, fin word CSV. 실행을 해보세요. fin word CSV라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핵심은 뭐냐면, 자,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오류가 안 나오신 분들 좀 이따가 하고, 여기까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는 취임사 텍스트를 이렇게 쭉 입력을 했죠. 그랬을 때 나온 결과는 알아서 형태소 분석이 된, 그리고 카운트까지 돼 있는 결과치예요. 이거를 취임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에 코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만 눌러도 돼요. 사실. 그렇죠? 실행 실행 실행만 눌러도 되는데 내가 넣는 게 취임사야. 그럼 취임사에 관련된 결과가 나올 것이며, 내가 만약에 취임사가 아니고 덧글을 넣었어. 그럼 덧글 관련된 형태소 분석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맨 처음에 이메일 보낼 때 이메일 알고리즘 아세요? 다들 모르잖아요. 그래도 별 상관없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어떤 파일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다 지금 봤잖아요. 사실 제가 뭐 열심히 타자치고 이런 것도 안 했죠. 클릭만 했죠. 여러분도 클릭만 했죠. 클릭만 했을 때 뭐가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류 있는 사람들 봐드릴게요. 오류 나오셨어요? 여기까지? 그렇지? 네. 선생님 뭐 나오셨어요? 네. 여기. 여기 선생님. 잠깐만요.
마우스가 왜 이렇게 어렵지? 네. 이거는 그냥 없애면 사용하기 해도 되고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다음이 무엇이 핵심인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거는 내가 여기다 어떤 텍스트를 넣을 거냐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는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따로. 왜냐하면 모든 분이 그 방법에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메일 보낸 거하고 똑같이 방법은 몰라도 내가 넣는 게 뭔지가 더 궁금한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아요. 사실. 이런 메소드 자체는 뭐 연구해 볼 가치가 있죠. 굳이. 그리고 여기까지는 잠시만요. 아, 작아. 제가 평소에 큰 화면을 써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타입별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부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실행해 가면서 최종 결과 파일까지 내주세요. 중간에 오류가 있으면 그때그때 불러주시고요. 참고로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방금 한 거는 노무현 취임사든 문재인 취임사든 박근혜 취임사든 이명박 취임사든 그냥 한 대 묶어가지고 형태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는 타입별로 분리를 할 거예요. 이명박은 몇 회, 뭐를 몇 회 얘기했다. 박근혜는 뭐를 몇 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굳이 타입을 분리시켜 놓은 이유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냥 시조 다 때려 넣어.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누구의 시조와 누구누구의 시조. 가 있고 이거를 비교할 거야 라고 하겠죠. 데이터 만들 때도 같이 넣겠죠. 대신에 옆에다가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태백의 거, 이태백 거야. 이거는 왜 생각나는 시인이 없지? 소식 거야. 이런 식으로 옆에다 적어 놓겠죠. 시조 놔두고서 그거 똑같이 타입별로 분리해서 각각 결과를 도출해 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최종 결과물로 도출해 주는 게, 뭐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여기거든요. finwordflag.csv예요. 여기까지 실행을 시켜보세요. 각자. 실행. 알아서. 하나하나 실행시켜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플레이만 누르셔도 돼요. 네. 여기부터 계속. 어디서부터? 되는데? 근데 잠거부터 안 돼요. 잠깐만요. 아, 지우개. 너무 길어. 됐는데? 네. 뭐 하나 건너뛰었던 거 아니에요? 건너뛰었던 거 아니야? 됐어요. 네. 기니까 귀찮으니까 나중에 플레이 시키면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면 안 뜨면은 슈아신. 됐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 분석 방법 타입별을 여기까지 쭉 한번 해보세요. 직접. 중간중간 에러 나왔을 때 그때그때 얘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가면은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에러 나올 것도 없는데. 보시면 아까하고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과에서. 자,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왔으면은 성공하신 거예요. 안 나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왜 그 숫자 많은 순서대로 배열은 엑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한꺼번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거의 그 소트까지는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되나? 안 해봐서 될 것 같은데 되네. 오, 된다. 네, 소트 오, 되네. 오, 네. 된다. 무슨 소트? 이거 클릭해 보세요. 카운트. 카운트. 다시 한번 또 클릭. 많은 숫자대로. 아, 적은 숫자대로. 아, 타입 클릭해 보세요. 아, 타입도. 숫자. 네. 아. 타입도 가나다라 순서대로. 아, 네. 얼음차순. 네, 내림차순. 아. 저도 안 해봤네요. 보통 여기서 하질 않아서. 나오셨죠? 나왔어요? 자, 다 나오셨나요? 여기까지 다 나오셨어요? 잠깐, 아직 못 봤어. 안 나왔지. 네, 끝내보세요. 자, 방금 한 것도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났죠. 타입이라는 거. 타입이라는 거 하나가 늘어났을 뿐이죠. 이 타입이 사실 아까 전에 중간에 알고리즘 보면은 제가 잡을 때 이 타입을 한 번 더 잡아줬어요. 타입별로 따로따로 분해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그 알고리즘은 두 군데에서 있는데 하나는 이거 카운트 할 때 한 번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 분석하는 워드인데요. 괜히 더 복잡한데 아까 전에 그 맥합이라는 걸로 해서 형태소 분석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한 번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는데 값이 두 개인 거죠. 왜냐면 이번엔 타입도 같이 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타입.row1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그게 타입을 불러온 거고 타입 불러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처리한 건데 굳이 알아야 될까요? 타입에 있는 거 알아서 얘가 가져와가지고 타입별로 카운트 해준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제가 알고리즘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게 이유예요. 모르겠으면은 그때그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차라리.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타입, 저는 타입별로 따로따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타입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아, 이거 사람마다 따로따로 카운트를 해주세요. 형태소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조 유형마다 따로따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계정, 뭐, SNS, 인스타 따로, 뭐, 페이스북 따로, 따로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핵심은 결국 분류라는 거죠. 분류. 그 분류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컴퓨터는 그 분류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할 수 있죠.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고, 최소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저 알고리즘 하나하나 데이터 뭐 캠프나 이런 데서 배우고 있으면 이걸 어디다 써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거꾸로 이거를 누군가가 코드 처리나 오류 처리를 다 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표를 한번 직접 수행해보는 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방금 실행했을 때 내가 어떤 걸 넣었을 때 어떤 거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알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7분 10분만 쉴 건데요. 자, 이 다음에 사실 요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사실상 이건 분석이에요. 그쵸? 분석일 뿐이에요. 분석. 잘라서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그쵸? 세분하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거는 여기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드러날 수도 없고, 아직은. 아직의, 지금까지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석을 하려면 이것저것 통계가 나와야 돼요.
통계나 뭐 이런저런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효과가 나오는 거는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파이썬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도 충분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엑셀이 되게 파워풀한 툴이에요. 되게 괜찮은 툴이에요, 엑셀이.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도 다 구현이 돼요. 이 모든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엑셀이 더 친근하죠.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난생 처음 보는 툴이지만 엑셀에서 하면 되게 만만해 보이죠? 사실 엑셀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회계 장부를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파워풀한 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보통 그런 툴로 쓰지 않죠. 표 대용으로 쓰죠, 거의. 하지만 엑셀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다. 웬만한 기능이 다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엑셀에서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10분 쉬고 남은 시간에